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는 아니죠. 마지막 이제 스님들하고 이 얘기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해제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막 그냥 그렇게 한번 되리라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성감시님들 강 차담하면서 들어주는 스님들은 좋으시지도 안 하고 이제 100점이라면은 강의는 한 50점밖에 안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내가 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스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뭔가 뭐 몇 개라도 이렇게 챙긴 일이 있었다면은 참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님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이제 절에 좀 일찍 온 그걸로 부탁 말씀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제 좀 되풀이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서장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 자리는 이제 말로서도 드러낼 수도 없고 또 글로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바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자리라는 이 얘기를 이제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표현하는 말로 이제 선배님들이 그 자리를 드러내서 만일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은 봉황새를 이제 참새라 하는 격이고 또 코끼리를 우리가 토끼라 하는 격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되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나 내나 이렇게 또 말하고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역시 그 자리를 이제 말로나 글로 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없듯이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도.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작게로는 내 개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 고뇌, 이런 것들도 막 일시에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고요. 또 밖으로는 이제 이 사회나 세계의 모든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런 갈등, 대립, 분쟁, 이런 것들도 막 일시에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대한 자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위대한 자리를 지금 24시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가치를 모르고 기능만 하고 그 효능은 이제 우리는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거.
어째 보면은 굉장히 원통하죠. 원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밖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헤매면서 가진 고생과 구박과 학대를 스스로 남이 아니고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걸 또 모르고 그런 학대를 우리는 이제 안으로 밖으로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렇게 이제 못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는 깊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는 또 차치하고라도 남까지도 그렇게 이제 학대하고 괴롭히고 지금 이제 이 세계가 이제 그런 이제 양상으로 이제 점점점 수령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거를 아시고 그것을 이제 고쳐서 정말로 난강 더불어서 그런 갈등, 대립, 분쟁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시려고 고고정령하게 이제 45년 동안을 길거리에서 살으셨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게 고쳐지는데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 또 우리가 교통도 발달 안 되고 매스컴도 그렇게 지금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이제 부처님한테도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지금은 이제 부처님 같은 그런 이제 공부를 우리가 마쳐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은 부처님 당시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그 발견한 우리 본래 존재의 원리, 그 위대성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걸 회복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 지구상의 분쟁이나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 없는 정말로 한 울타리가 돼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부처님이 오직 그거 하나 이제 정말 당신이 이제 6년 고행을 하시고 그 발견한 자기 본래 모습 그것에 대한 가치를 그분이 엄청나게 느끼고 그 왕위도 내버리고 그렇게 이제 평생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 한 분인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그때는 교통이나 이제 이 언론 매체가 지금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걸 알리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치 발견한 그 세계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 가치가 이제 또 모든 사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일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깊이 인식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 주시면 참 고맙겠고 또 첫째는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또 이제 알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왕자 자리까지도 내버리고 이제 이 승가라는 이제 교단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알리는데 또 그것을 이제 그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제 승가 공동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승가 공동체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지되고 있느냐? 우리가 남 보고 자라라 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집단에 대해서 잘해보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또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모습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부처님이 이제 26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승가 공동체가 그럼 지금도 유지되고 계승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반성을 조금 우리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제 좀 주관적인 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실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서울에 어디 갔더니 신문사에 잠깐 구경하고 가라 그래서 그 신문사를 갔더니 거기에 부국장 되는 분이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습니까? 나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한국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집도 많이 짓고요. 또 건물도 옛날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대형화되고 있고 지금 통도사 가보면은 통도사 건물들이 전부 나직막하고 집이 조그만해요. 옛날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로는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한국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과연 발전이냐,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겠고 또 의식에서도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제도와 의식이 이게 이제 사실은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 의식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또 그 제도가 또 의식을 또 영향을 주고 또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이 제도만 놓고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본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지금 세속화해 가고 비불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그전에 그 야당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끄떡하마 망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망종의 제도다. 망종의 제도. 이런 속에서 과연 부처님 사상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나가겠느냐. 그리고 지금 종단 제도 이제 상권 분립해서 세속 사람들 제도를 뽐딴다고 해서 정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연 바람직한 거냐. 뭐 국회의원 하니까 종회의원 전부 세속 사람들 뽐따가 만든 국회의원 하니까 종회의원 국자하고 종자만 바꿔달라 그러다가 또 선거까지 이제 완전히 닮아가지고 그 선거 과정에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도 들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여기서 말을 안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과연.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도전을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이 선원장 시인도 계시지만은 저는 한 마이 제도 도전했다면 한 세 번 했고 단 두 번은 도전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전할 때마다 심한 좌절을 느끼고 서울서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도로서는 부처님 사상 회복하는 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나 벽이 두껍다. 너무나 벽이 두껍다. 요즘은 이제 좀 나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자심들이 도전했을 때는 정치와 우리 종단이 막 물려가지고 우리 종단 의지는 30%도 작용이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그런 좌절감, 심한 좌절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저는 별로 이제 달라진 심정이 아닌데 제도 가지고는 부처님 사상 회복하는 데는 이유는 어렵다. 오직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의식뿐이다. 의식뿐이다. 그래서 이제 기초선언이라든지 이제 지금 교육을 이제 이 근래에 이제 이모화 시켜가지고 이 교육 이수 과정을 안 마치면은 이제 비우개를 못 받게 이렇게 이제 제한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받도록 했는데 우리가 교육 받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았고 그런데 중놀이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고 개 받는데도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육제도는 조금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제도보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의식교육, 의식교육이 뭡니까? 부처님 사상대로, 우리 본래 생긴 대로, 우리 존재 원리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교육이 그럼 과연 잘 되고 있느냐? 그래서 밖에서 들은 소문은 그렇습니다. 기초교육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모두들 이제 평을 합니다. 평을 하고 이 선장 시임이 동본서주 띠댕김성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런 열성 아니면 이 기초교육도 이렇게 이제 잘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선장 시임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분이 뭐 부탁하면은 내가 막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의식에 대한 교육 이거는 이제 기본선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이 나에 대한 교육입니다. 첫째 자기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됩니다. 나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 교육도 되고 거기서 이제 내 교육이 충실하게 돼 있을 때 남한테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라가지고 자기 교육부터 돼야 됩니다. 자기 교육부터. 그래서 육조 스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하고 마음으로는 실천 안 하면은 그거는 정과 해가 하나가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과 해가 하나가 됐다, 안 돼 있다는 말은 본래 자기 모습에 돌아가는 돌아가는 그 교육이 안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정과 하나가 돼서 거기서 자유자재해야 되거든요. 그 육조 스님은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입과 마음이 함께 착해져 가지고 이제 어울려지는 사람은 정과 해가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제 다른 일반 교육하고는 이제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교육들은 지식이나 이제 쌓아놨다가 그거 그냥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점은 정과 해라고 그러는데 정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이 성취 안 되면 해도 성취가 안 됩니다. 물론 해가 성취되면 정도 되겠죠. 정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쌓아놓고 또 무엇을 간직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라는 생각. 내라는 생각. 그것을 이제 100% 비웠을 때에 정도 성취되고 거기서 해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이 처음 이제 마련해 주시는 그 성가 공동체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제도로는 안 된다. 제도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제도적으로는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줘도 중놀이 잘하는 겁니다. 나는 가로늦게 제도적으로는 내 평생 눈 안 돌린다. 더러는 뭐 날 보고 뭐 하라 이런 얘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난 절대 제도적으로는 눈 안 돌린다. 이것만 하나 지켜줘도 교육이 제대로 된다. 부처님 당시에 그런 제도에 머물미성 그 제도를 위해서 한평생 보내고 시간 보내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총무원 이 제도 여기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까도 국자만 하나 달랐다 뿐이지 국회의원이나 종회의원이나 똑같은 이제 개념으로 그분들이 이제 종단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옛날같이 이제 그 승가 공동체 이제 뭐 현 거기 이제 그 이제 부분 부분이 됐든 전체가 됐든 거기에 원로가 그냥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자문하고 또 법에 대한 증거만 해주고 열심히 교육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로 만들면은 저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식만 바뀌어진다면은 제도도 얼마든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고 속가 사람들이 우리 만들어 놓은 제도 보고 오히려 배워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 교육에 대한 것을 내가 이제 자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가로늦게 나이 들어가 철이 좀 들었는지 제도권 쪽에는 절대로 내가 눈 안 돌린다. 그건 내 결심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내가 뭐 하거든 스님들 나한테 와서 항의해도 좋습니다. 안 돌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처음 승가를 만들었을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의식을 이제 그 공동체 의식에 맞게끔 우리는 이제 교육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전념할 때에 자기도 교육하고 남도 교육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렇게 이제 교육되어지는 그런 이제 성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 의식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가나선 선에 대한 이제 중요성도 이제 두 선은 없었지만은 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좀 강조를 드렸던 건데 이것을 이제 더 한번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 불교하고 분명히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더 되풀이해드리고 정말로 앞으로 이제 스님들이 한국 불교에 대해서 뭐 불교는 뭐 한국 불교 뭐 다른 불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차별이 됩니다. 차별이 됐는데 다행히 한국 불교는 부처님이 말하는 그 핵심 또 그 법 진리 거기에서 이제 모든 수행도 하고 사고도 하고 생활에 지어지게 이렇게 이제 전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로 내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경쟁력도 있고 또 이제 가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되풀이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종은 다리입니다. 손가락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철저히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저쪽 동남아 불교나 이제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서 이 선종은 철저히 달에 입각해가지고 종파가 형성됐고 또 수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목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제 위대성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전문적으로 해왔던 나라들인데 일본은 뭐 거의 사다리 참선하다시피 선악이 발전해가지고 이 선악도 이제 그 달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이제 어리선으로 손가락 입장에서 이제 선을 하는 그런 이제 불교로 그쪽은 이제 전락했고 중국은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거는 문화혁명 이후에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단절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표면적으로는 중국 불교는 선종을 지금 계승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협산사, 원어국군선사 찾아갔는데 원어국군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원어국군선사가 누구냐고 묻는데 기가 막히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원효시임이 누구냐고 묻는 것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어제 내가 말한 출세 안 하는 도인 이런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무차대위 했던 그 백림사 스님 와서 그 법문한 그 내용을 그 팜프레트로 나는 봤는데 그분 그 법문 내용도 역시 우리 한국 불교 선종에 비하면은 굉장히 처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 분은 더 하대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선종도 이제 결국은 마지막 보류가 한국이다. 마지막 보류가 한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은 그러면은 이 선종이 활발발하게 정말로 살아있느냐. 여기도 등불입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선종도 손가락을 실법이라고, 법이라고, 달이라고 착각해서 공부도 이제 잘못된 이제 선종으로 흘러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아줬던 분들이 눈맑은 선지식들이었었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에는 그런 손가락을 이제 다리라고 착각해가지고 무수히 이제 설친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이제 한국에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을 감변해가지고 사정없이 이제 그 달로 이제 갈 수 있게 만들고 또 그것이 이제 달이 아니고 손가락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게 했던 분들이 이제 눈밝은 선지식입니다. 그것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째 보면은 한국 불교에 굉장히 위기가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의식적으로는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출가해서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들인데 너무나 지금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또 미리 출가한 분들은 또 약간 오염이 돼 있어요. 나도 내가 그 전에 친한 도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체 탈의이죠. 나철에 와서 오염 많이 됐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반 스님은 내보다 출가가 한 10년 좀 늦은 분인데 스님도 오염을 많이 시켰겠지.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도 오염을 많이 시켰습니다. 또 오염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덜 오염이 된 분들이에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절대 나쁜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제도 쪽에는 눈도 돌리지 마라. 이건 불교가 아니다. 제도 쪽에 정말로 불교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간혹 그 중에도 몇 분은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절대 제도 쪽에는 눈 돌리지 말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지니고 계신 분들이니까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보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못 보면은 그런 원력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초 직전에 있었다. 그때는 뭐든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안 죽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내가 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가 배가 곧 자초하게 생겼어요. 자초하면 함께 죽습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뭔가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좀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나도 이제 이런저런 일로 해서 힘도 빠지고 지쳐 있지만은 그 난파선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면은 나도 하다 못해 물이라도 떠드리고 땀이라도 닦아들어가고 수건이라도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무 이제 부담을 많이 드리고 심각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는 제가 있는 그대로 물론 거기에는 주관적인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내 신문사 갔을 때 신문사 부국자이라면은 그것도 이제 그 신문사는 조계사 옆에 있는 신문사입니다. 너무나 내용을 잘 아는 분이거든요. 나보고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습니까? 당신이 알고 묻는데 내 거짓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이 욕은 할 수 없고 외형적으로는 발달하고 있다. 그것도 발제이라면 발제이다. 그러나 이제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면은 외형적으로 발달한 거하고 어울러가지고 한국 불교가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겠나. 너무 그리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그, 우리 집안 일을 같이 맞장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는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내가 이제 오늘 가볍게 그냥 웃고 박수나 치고 이렇게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절대 부담 드리고 자질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현실을 조금 바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수행을 해나가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식이 이제 안이하게 우리가 보고 주어진 현실에 그 시류에
영 앞에서 그럭저럭 살아버린다면은 추가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들을 이제 도우는 길이고 또 종단을 도우는 길이고 남을 도우는 길이고 이 세계를 도우는 길입니다.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제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걸로 이제 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